신혜는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다 일어난 은퇴 선교사 협회 이선준 목사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시리즈로 나간 그 법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항상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식당이죠, 식당. 식당인데, 애틀랜타 역에는 서양식과 그 다음에 동양식. 그래서 동양식에도 이제 컨베니언 스토어식으로다가 아주 간편하게 몇 가지 정해져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오더를 한다 그럴까요?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서양식은 그 인스턴트 푸드, 소위 말하는 햄버거, 그 다음에 피자 파이, 그 다음에 또 버거 종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신나게 배가 고파서 씹다가, 불행하게도 이가 부러졌다. 이런 경우에 이것을 소위 말해서 foreign project, foreign object, product 그래도 되겠죠. 그러니까 음식 중에 딱딱한 것, 고기의 흰살이다든가, 그 다음에 시금치라든가, 베이컨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돌이 끼어가지고 이와 부딪히면은 이게 이가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우선 부러진 이를 섭취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가능하면은 그 돌이 있지 않습니까? 돌이나 그다음에 그 뭡니까? 외부 물질을 습득을 해가지고 증거로다가 우선 거기 있는 종사자들에게 알려야겠죠. 근데 대부분이 거기 매니저가 있습니다. 근데 매니저가 좀 노련하고 경험이 있으면은 손님들을 대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는 바쁘니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멍하는 그런 종업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도 우선 그거를 보여주고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고 또 대부분 그래요. 그런 컨베니언스 스토어 스타일의 그 식당은 바빠요. 괜히 바빠요. 바빠가지고 정신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도 그럴 것이 손님들이 부른다 그래서 무슨 이런 저 팁을 주는 그런 정식 식당처럼 와서 고분고분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고 그저 인스턴트식으로 하니깐 그 종업원들도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선 보여야겠죠. 그러고서 무슨 얘기를 할래도 그 양반들이 피크 타임이랄까? 뭐라 그러나, 점심시간인데, 11시부터 1시 반, 2시 사이에, 상당히 바빠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바쁜 가운데, 소홀히 당할 수가 많죠.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우선, 변호사를 고용하기 전에 우선 의사 전달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법적인 용어로 당하는 무슨 디맨드 레러 요구사항이랄까 그걸 우선 한번 등기로다가 띄우라고 그러더구만요. 그래서 띄워가지고서는 그래도 신통치 않다. 그러면은. 저는 그 뉴욕에 있을 때도 한 서너 번 갔었어요. 스몰 클레임. 근데
스몰 클레임도 그게 한도가 있어요. 뭐 5,000원 이하 뭐. 근데 조지아는 뭐 15,000원인가 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서 이제 그 기소장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기소장을 기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비가 또 있어요. 뭐 서비스 비니 뭐니 해가지고 돈을 내시고, 그 다음에 그 서로 한번 만나자. 저지 앞에서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한번 만나는데, 여기에다가 또그 치아 부분이니까는 그 치과 의사가 인볼브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가서 진찰을 하셔가지고, 근데 아프시면은 막 임시 웅변 부담도 우선 고쳐야 되고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이가 뭐 그렇게 아프진 않다, 기다려도 되겠다 그러면은 의사를 통해서 견적을 낸다고 그럴까요? 얼마 들 것이다, 며칠 걸릴 것이다, 이걸 해가지고서 코어트에 가서 막이 정도의 돈이면 일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다가 다 들은 풍으로는 거죠 한 8,000불 정도 정도면 하나 세틀 다운 하지 않을까? 거기서 완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또뭐 코트에 가라 안 가라 이렇게 얘기할 권한도 없거니와, 그 다음에 변호사를 고용해야 된다,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자기가 하면서 누구한테 코치를 받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해드릴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해결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자동차 사고 마냥. 그래서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면서, God will help you. Thank you. 은퇴자 선교사 협회 이선진 목사가 말씀드렸습니다.